정상수 노엘 패드립은 뭐야? 정상수. 정상수 형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 유튜브에 잘안 뜨던데? 또 오피셜이네. 왜? 뭘 오피셜이야? 다 오피셜이요. 노엘 저번에 보니까 부산 서면에서 싸우고 있더만. 맞아. 서면 싸우고 있더만. 왜 그래 엄마? 지금 아버지 목회원인데 그만 왜 그러고 있는데? 반말하지 마라. 나 씨발로 나 똑바로 살아라 이 개새끼야. 우리 태는 또 똑바로 시켜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진짜. 마 노엘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씨. 아 이거. 정상수 그는 대체 몇 수를 내다보신 겁니까? 옳은 말만 하는 정상수. 아 되게 옛날이구나. 빠꾸 없었던 시절. 정상수 그게 제일 웃겨. 나는 그 카톡 했던 거? 정상수 카톡 맞나? 이건 뭐야? 노빠꾸 탁전에 나왔었어? 우리 와사비하고 이제 상수가 나왔는데 상수가 비보이였어. 이 형이 예전에 노빠꾸로 또 비보이였어. 어렸을 때? 네 학창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때 비보이였어. 야 근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살짝 그러면 보여드릴까 형님 그러면? 싫어. 지금 예. 진짜 봐요 오빠. 얘랑 옛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다 친다니까. 예, 형님 노빠꾸 방송이니까 노빠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바로 노빠꾸로 일어나버렸어. 어떤 거야? 잠깐만 야 엉덩이야. 야 엉덩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바지를 좀 입어야 되지 않니? 형님 바지 입었어. 아니 나 엉덩이 산 돌이 보여서 돌이 엉덩이가 바지가 아 뭐야 그 존나 욕박는 거 있었는데 아, 뭐, 아무튼, 그, 뭐였냐면은, 형님 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그래, 상수야, 힙합, 뭐, 방송도 열심히 하고, 반말하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 이 씨발로, 조 끝은 이 새끼 하면서, 개 쌍욕 박다가, 아, 형님 장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존나 웃기다니까. DM 개 웃겨. 아, 보고 싶다. 임마, 나 내일 시험 치는데 응원 좀 해주라. 합격할 새끼 개쉐이야. 반말하지 마라, 씨발 새끼야. 아가리 찢어뿐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자주 찾아보니 친근한 친구인 줄 알았네요, 형님. 합격을 기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아 존나 웃겨 진짜 오늘자 세모치 리그나 의정부에서 뭐 컨텐츠 하는구나 AI야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북한 여군 그려줘
이건 거의 진짜 실사 아니야? 미쳤다. 아이들 앞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벗고 얼굴 보여준 선생님. 궁금해? 다칠 수 있는데. 고마워요. 볼만하니? 와 진짜 예쁘신데? 초등학교 교사님이야? 와 진짜 이쁘다. 새벽에 언니가 말없이 폰 붙들고 그딴 시답지 않은 개소리나 듣고 있길래 킹받아서 쫓아왔어요. 마누라 친구랑 하룻밤 재미만 놓고 둘통하니 어쩌 TV 4배째라 할말한? 킹받아서 어쩔 TV래. 헐. 토끼 먹방은 처음 보네. 어우 귀여워. 살아있는 거야? 뭐 그래픽 아니야? 와 완전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귀엽네. 되게 귀여워. 아니 나는 주종관계가 없는 애들은 싫어. 토끼가 멍청해갖고 쟤네 되게 멍청하대. 지능이 개떨어져갖고 주인도 못 알아본디야. 키우는 거 중에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는 애는 사실 강아지가 거의 강아지밖에 없잖아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럼 걔가 짱이야. 뭐야 이거? 고양이 싸가지 진짜 존나 없네. 아 니가 이래버리네 주인 앞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고양이는 흑고양이라서 살았다. 인정? 아 개웃기네. 랄프야 이거 쇼츠로 써라. 아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떡잎마을 짱구 유리 훈이 삼켜버리는 성대모사. 구로 다치야겠다. 좀 천천히 먹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짱구야 얘들아 우리 오늘은
짱구 성대모사 엉탑은 짱구녀 아니야? 이분? 무섭다.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없네요. 전 짱구예요. 잉? 부리부리부리. 호호이. 예쁜 이슬이 누나. 끝내주네요. 부리부리부리부리. 무섭다. 너무 이달의 맛 외계인의 바나나 킥은 무슨 맛일까? 어, 궁금하다. 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나 참, 사진 그만 찍고 빨리. 잘 지내시는구만.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었지. 뽀뽀 키키 뽀뽀 키키 뽀뽀 잉. 어서 왔어요. 훈이는 바보 멍청이야. 너무 싫다고. 오, 무서운 표정. 와, 진짜 잘한다. 부끄러워요. 이분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짱구야 얘들아, 우리 오늘은 공놀이 하지 말고 리얼 소꿉놀이 하는 거 어때? 리얼 소꿉놀이 하자 얘들아. 코트야. 여보, 언제까지 술만 마시고 다녀보래요? 이제 슬슬 일자리를 얼어볼까? 아, 이분이 같은 사람이야? 아, 그래? 서울회사 택시 좆대는 거 보고 몸살이고 있는 지방택시 회사들. 요금 인상 두 달째, 택시회사는 도산 중. 이건 다 뭐예요? 차키 꽂입니다. 차키가 다 압류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결국 시민들은 다 떠나고 어떻게 제기를 하라는 겁니까? 저기도 옆에 법인 택시회사인데 저기도 반은 배차시켰습니다. 줄줄이 도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전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면 걸맞는 수준을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아니면 요금 규제라든지 이런 건 대폭 완화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물가의 연동에 그때마다 현실화가 될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없어질 테고 말이죠. 요금 인상, 부재 해제는 다 개인 택시를 위한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면 법인 택시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지금은 택시를 거의 안 타죠. 2월 이후로 한 번도 안 타셨어요? 네, 왜 타죠? 한두 푼도 아니고 40% 정도 오르면 부담되죠. 그래요? 군복무 중 바람핀 아내가 바람핀 아내의 최후?
한 군인이 자신의 군복무 중 바람을 핀 아내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My wife is cheating on me. While I've been away serving my country,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my family, she's been sleeping with another man in my home, in my bed. So the surprise today is I'm getting a divorce and I'm taking my son with me. It was my stepfather. My stepfather is the father of that child. 새아빠랑 바람을 폈다. 와 미쳤다. 역시 클라스가. She's not having my baby. She's having my stepbrother. So yeah, is it too much? No. Not even close. Take the blindfold off. You can get a lawyer. We gotta fight this out in court, okay? If this is what you want. Yeah, we'll fight it out in court. Everything you did. I did it because of how you are. Look at you. 아 뭐야? 아 너무 짜친다. 뭔 소리야 저게? 당신 옆에 없었기 때문이야. John was there for us. You were not. He took care of him. He took care of me. It's his grandfather. Are you crazy?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me? Yeah. What's wrong with you? His grandfather? You My cared. father? You left us. You never cared. You never cared. 한 군인이 자신 구라 같은데. 외국 댓글에서 봤는데 주작이 아니래. 저 첫째 아들이 아빠한테 저 여자가 바람핀다고 말해서 알아차렸다고. 그래서 저렇게 침착한 거라고. 에이, 진짜라는데? 와... 옛날 어른들이 쓰던 인사말? 이모 줄게 딱 알잘딱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쓸 수 있게 문자 할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 옛날에는 막 하이 막 이런 거 초성만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히 막 나쁘게 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잘딱 깔새는 나도 많이 쓰죠. 예. 하이 방가루. 방가루지. 방가루 까꿍이지 원래. 방가루 까꿍. 하이 방가루 까꿍. 어? 제니 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몰래 찍어볼게요. 제니 아니야? 걷는 게 확실한데? 그래요. 요즘 공무원 인간 강사들 스펙 수준. 행정고시 합격. 사무관 하다가 때려치고 행정학 학사 했다. 행정고시 합격. 사무관 때려치고 행정학 학사. 사법고시 합격하고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겸 행정법 강사. 미쳤다. 인간 강사가 얼마나 돈이 되면은 때려치고 강사 쪽으로 가냐. 어떻게. 그러니까 야무지구만.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한 이유. 내 집 장만 계획이 있는 정석순, 김난희 부부. 당연히 공동명의. 남편 돈으로 다 해도 돼요? 아, 남편 돈으로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왜 공동명의 하셨어요? 대출은 필수잖아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빚을 안고 살기 때문에 저 혼자 빚의 노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 했습니다. 착한 공동명의네. 위험 분산 차원에서 착한 공동명의네. 근데 그래도
그 빚은 남편이 거의 다 갚지 않을까요? 예. 한국 남자들이 요즘 일본에 많이 간대요. 그래가지고 안녕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본 여자들을 죄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따먹으려고밖에 안 보인다고 한국에 한국 남자들이 일본에 왔을 때 그런 한국 남자 많냐고 일본 여자들 노리고 온 한국 남자들 완전 많다고 존나 많다고 첫 번째 특징 버섯 머리 두 번째 특징 좀 하얗다. 안녕이라고 헌팅했을 때 안녕인 한국인이세요? 이러면 거의 다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착각한다고 조금 어눌하게 한국말 쓰는 일본 여자는 거의 다 자기들이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으로 유학 온 한국 남자들 몇 명 봤는데 죄다 정신 나간 애들밖에 없었다고 깽판 쳐도 한국어로 또 튀면 되니까 근데 난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국 남자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어떤 그런 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통하니까 그런 거겠지 뭐. 40대 엄마가 이 정도면 아가씨들보다 이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마흔이 넘은 여자의 얼굴이지? 완전 이쁜데? 30대 같은데? 꽤 이쁘네. 먹방짓다 빡친 BJ 음식이 존나 성의가 없어갖고 뭔데? 14,000원짜리라고 뭔데? 제육덮밥이야? 날치알 비빔밥인데 아 14,000원짜리라고 저게? 오돌뼈 계란찜 세트가 14,000원이 아니라 날치알 오돌뼈 주먹밥 아 날치알이 아니라 오돌뼈 주먹밥이 14,000원이라는데 이거 두 개 다 해서 25,000원이라고 얘 혼자 14,000원이다 말 나온 김에 오돌뼈 주먹밥 먹을까 랄프야? 그럴까요? 시켜라 짱구 극장판인가? 와 복미선 작아졌어 오 완전 귀여운데?
택배 600개, 1시간의 하차 작업, 죽음의 알바. 아, 상하차 하는 곳에 직접 들어가 갖고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라 이 말이야. 아프죠?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을걸? 죽을 것 같아요. 전쟁터구나. 16시간 중노동에 최저임금 받는다. 그래, 저런 일 이제 로봇이 대체해야 돼. 메이플에서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7년에서 8년 동안 메이플에 아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핵 아닌 어떤 뭐랄까 클라이언트 자체를 뜯어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게임 메이플 자체를 약간 뭐 시뮬레이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데미지까지 조정하고 뭐 이동속도 뭐 이런 거 싹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치밀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7, 8년간 그 메이플 본섭에서 해먹었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3천만원, 4천만원씩 벌어왔대. 그러니까 그동안 그걸로 취했던 돈이 얼마일까? 과연. 아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어떤 방식이겠죠. 근데 이거는 넥슨의 문제야. 물론 그렇게 클라이언트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애도 잘못이지만 넥슨의 문제지. 일단 게임이 좀 오래 캐캐묵은 그런 정말 게임이긴 하지만 오래 옛날 구시대 방식의 그런 게임이긴 해도 계속 고쳐 나갔어야지. 네. 그래가지고 핵 사용 의혹이 이제 제기가 돼요. 7, 8년 동안 정지 없이 막히지 않은 이러이러한 핵들이 있다. 최초 시연자가 인터넷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커뮤니티, 이거 영상 있어, 랄프야? 핵 쓴 영상이요? 어. 보여드릴게요. 요거다. 이거 보시면 될 텐데요. 40초짜리네. 뭐야 이 새끼 낚시하네 씨발롱. 그러니까 이 쪼꼬미가 갔다가 여기서 휘두르는 요 정도의 피격 범위인데 위층에 있는 애들까지 그냥 한꺼번에 데미지 다 떠갖고 뒤진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옛날에 그 인내 숲이라고 아시죠? 그 올라가는 거. 원래 그거 할 때는 이제 스킬을 못 쓴단 그치? 말이에요. 저게 더 시드라고 타 모르는 게 있는데 매번 순위가 매겨짐.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록이 계속 나옴. 그렇죠.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 스킬을 못 쓰는 곳에서 스킬을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스킬을 써가지고 막 5초 만에 깨버리고 그래요. 아무튼 그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아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뭐랄까. 어. 아무튼 이 핵쟁이가
이걸 공개하고 나서 커뮤니티가 대폭발이 일어나. 심지어 본인이 고객센터에 나도 신고를 했는데도 그냥 무시했다, 발언.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메이플 디렉터가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과를 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캐시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캐시템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나올 거에 대해서 얘기해. 어쨌든 죄송하고 조치 취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게 뭔 말이냐. 이거 팡이님 있잖아. 팡이님.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방송 켜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구독자 49.5만 메이플 인방 얀데 상맥 중 한 명, 가장 엔드 스펙에 근접한 사람들 중 한 명인데 현지를 30억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사과를 하러 와서 캐시템을 처팔고 있냐고. 월 5천 현질하던 사람이 노현질 선언을 하고 일부 캐릭터 템 정리 리부트 서버 병행 선언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울어요. 네. 명예훈장이라는 이제 메이플 이제 유튜버 중에 네임드 유튜버인가 봐요. 전 프로게이머고 구독자 38.6만명 현질은 5억 이상 했고 게임 이렇게 된 거 진짜 족같다. 라이브 시청 후에 소주 5병 까고 폭풍 오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누가 그 그냥 슬픈 부금을 도네로 보냈는데 그 부금이 들리자마자 갑자기 오열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은 노려광 먼치라는 사람인데 전 프로게이머였고 구독자 9.67만명 눈 감고 잠자면서 사냥하는 메이플 생체 매크로. 생체 매크로라는 별명답게 항상 사냥을 하고 있다.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아이템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흑화해버림. 어머님 지금 이 게임 망해가는데 템을 팔아야 될까요? 살 사람이 있니? 번외. 팡이님이 또 먼치님이 사냥을 멈췄다고요? 메이플 진짜 좆됐네.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런 병크 속에서도 이 먼치라는 분은 꼼짝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일 묵묵하게 하는 사람처럼 그런 네임드 유저였는데 사냥을 멈췄대. 거기다가 이제 세 글자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14년차 메이플 방송인 양대 산맥 중 한 명 구독자 51.2만명 현질은 5억 이상하고.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앞으로 잘 막도록 할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페레르 로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이거든요. 예 요거 캐시템으로 나올 테니 내놓을 테니까 좀 사주세요. 아 어쨌든 죄송합니다. 씨발 얘들아 이게 사과냐? 현재 위에 방송인들 포함 메이저 방송인들은 대부분 리부트 서버에서 플레이 중. 메이플 사건 사고 터지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사기도 한두 번 당해야 피해자인데 똑같은 사기꾼 핵이 여러 번 당하고 계속 또 당하면 호구고 병신임. 어차피 한 달쯤 뒤에 보면 별일 없단 듯이 현질 또 한다에 한 표. 어차피 저래도 못 끊는다. 인생 끝날 때까지 할 족속들임. 이제 동정의 여지도 없다. 몇 달 뒤 보면 또 현질하고 있을 것 같다. 야. 저 펜코라는 곳에서는 약간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왜 저 사람들을 욕해? 왜 피해자들을 조롱해? 뭐 답답하니까 뭐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도 있겠지만 메이플에 그만큼 정이 있고 메이플이 그만큼 이제 어떤 추억에 그거 아니겠어? 하여간에 충리앱 씨발 개병신들. 예. 피해자한테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 말이 되나? 자 아무튼 뭐 이건 뭐 넘어가고 메이플을 전 애초에 안 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예 안 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해요. 예 그것이 바로 메이플입니다. 단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 진짜 잘한 것 같아. 왜냐면 나왔을 때부터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분수의 조그만 귀여운 캐릭터들이 횡이동을 하면서 사냥을 하고 그게 RPG라고?
나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뭐 저딴게 RPG라고? 그래갖고 나는 애초에 그냥 어 뭐야 그런 생각을 했지. 오락실 게임 아니야 저거? 그런 생각을 했었지 처음에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팀 게임을 합시다 진짜. 예. 까불어 까불어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들 일로와. 으하하하 넘어간다 넘어간다 야 때리지마 야야야 야. 까불어 마살라마 마살라마 아. 일로와 ㅅ 일로와 어떤 새끼야 뭐야? No!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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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my friend!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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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orry! 저럴 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내가 어쨌건 키가 크니까 시야각이 더 넓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등 같은 데를 꼬집는 거지. 소리 안 나게 때리는 방법 있어요. 예. 뒷목이나 이런 데 예. 아니 뒷목이나 머리 뒷덜미 부분에 뒤에 머리난 곳 있잖아 여기 살기 좋은 나라다. 여기 뒤에는 머리난 곳 있잖아 뭐 그냥 꼬집어 그냥 확 세게 올리는 거지 아 이러면은 어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어 그때 미친 척 하는 거지 등 같은데 그냥 확 엄지랑 검지 갖다가 그냥 확 꼬집어 갖고 비틀어 버리는 거지 피멍들게 씨발년들 예 그러면 되잖아 어 뒤에서 누가 찍어 올린다고? 아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안 가면 돼 그냥 어 일가족이 사망사고 후진으로 여객선 승선하라고 차량들이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어느 차가 갑자기 후진으로 바다에 뛰어들고 40분 만에 구조됐지만 전원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70대 노부부랑 20대 여성들이 발견됐다고 조부모랑 손녀 사이로 밝혀졌고 운전은 70대 조부모 현재 해경은 선박으로 차를 옮기려다가 후진하다 바다에 빠진 것이라고 보고 사건 경위 수사 중이라고 함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헐 좀 나이 많은 분들 노약자들 운전하는 거 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되게 좀 잔인했던 그런 그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결국 연령 제한이 먹었네요. 예. 뭔 일이냐면은 그냥 너무 잔인해서 그냥 저기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캡처 느낌으로만. 예. 예. 아이고. 어? 그죠. 이분과 표랑을 저희 집안에 하고 다. 아, 네. 아까 저 여기서 자 보행자 건너가잖아요, 그죠? 네. 보행자 건너갑니다. 보행자 건너가요. 또 저 신호 위반한 거. 여차도 빨간불 신호 위반한 거. 빨간불인데 예 신호 위반합니다. 지금 앞에 덤프 한 대 그리고 포크레인 한 대.
그렇죠? 다 아, 포크레인도 저 구청기도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가고 그리고 또 이쪽 차선에서 예 카니발인가요? 건너가는데 아니 보행자 신호입니다. 예 초록불 보이죠? 그냥 건너갈 뿐이에요.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어 나도. 예 건널 뿐이야. 건널 뿐인데 왜? 야 반대에서 차가 와갖고 박아버려요. 예 박아버립니다. 쭉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사람을 쳤으니까 세워야겠죠? 보면 안 돼. 19세 먹어. 미안해요. 여러분들 따로 가서 보세요. 잔인해요. 잔인해. 이게 사람 친 것까지는 그렇게 잔인하진 않은데 확인 사살하는 느낌이에요. 보세요. 머리부터 떨어지면 사망이야. 한문철님, 한문철 아저씨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박아갖고 사람이 붕 떴는데 등으로 떨어져. 퍽. 그러면은 몸에 있는 뼈들, 어깨나 이런 뼈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등에서 떨어지면은 크게 뭐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등 떨어지면은 여기 전부 다 등 쪽은 딱딱한 뼈거든요. 예. 네. 그럼 멍들어서 고생을 하겠지만 이 부러 뭐 부러지는 금간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저 차가 저 역발했으니 한번 뒤로 갔다가 글쎄 글쎄 뒤로 갔다가 아이고 왜 그랬을까. 아 이 장면 예 머리를 밟은 건지 어깨를 밟은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D단에다가 운전해보시면 아시죠? D단에다가 놓고 보통 이런 경우는 예? 오토브레이킹이 다 돼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 오토브레이킹 브레이크 꾹 밟고 차 세워놓고 N단에서 그렇게 내리는 게 맞잖아. D단에다 놓고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끌고 질질 끌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요. 예. 사고 이런, 후기부터 이런 적이에요. 예. 예. 개바지. 뭐하는 도로길래 모든 차가 신호위반을 당연하게 하고 있고 대놓고 신호위반에 정면에 있는 사람도 못 봐서 밀어버리는 운전실력 감탄한다고. 저기가 뭐 저 여수래요. 여수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신호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는 점이었다. 빨간불에 정지하고 있는데 뒤차가 차가 없으니 그냥 가라 클락션 올리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 여수래. 예. 여수 너무 뜬금없죠.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차가 많이 안 굴러다녀. 차도 안 막혀. 그러니까는 그냥 저런 곳에서는 번화가가 아닌 곳에서는 그냥 들이밀고 가는 거야. 빨간불이건 말건 카메라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통 안 다니니까. 예. 보행자는 그냥 법 그 신호에 맞춰서 걸은 죄밖에 그냥 길을 건넌 죄밖에 없어. 걸었을 뿐인데 목숨이 위태위태할 정도로 저런 끔찍한 사고를 예 당했습니다. 넘어갑시다. 60평에 2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오를 가능성도 없고 봐도 바로 앞에 바다 있다고. 근데 60평인데 2억인 이유가 있다고. 집값이 2년째 단 한 푼도 안 올랐다고. 가족들은 많은데 저렴한 집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를 한다. 20년 동안. 그럴만하네. 그럴만하다. 뷰가 썩었다. 뷰가 썩었어. 철강회사 대형 고물상 뷰. 끄덕 냄새 철가루 오질 듯.
인프라가 중요하지.